첫 번째 챕터에서는 파워 딜리버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타입C 관련된 내용이랑 파워 딜리버리 그냥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USB 파워 딜리버리에 대한 좀더 많은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SB 파워 딜리버리는 타입C 커넥션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파워 딜리버리 강의지만 타입C 내용을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타입C의 룰이랑 시퀀스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파워 딜리버리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C 커넥션이 정상적으로 모든 게다 되고 난 이후에 파워 딜리버리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 딜리버리는 원와이어 시리얼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아까 그 블록 다이그램에 보였을 때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P는 VCON으로 별도로 할당이 되지만 연결되어져 있는 CCP는 CC1, CC1끼리 서로 원와이어로 시리얼 프로토콜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VCON 쪽으로 1W 이상의 전압이 공급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연결되어져 있는 CC핀들끼리 뭐몇 볼트에 몇 암페어를 줄수 있고 내가 줄수 있는 옵션은 뭐가 있고 케이블에 뭐 밴드 디파인드 메시지는 뭐고 뭐 이런 일련의 모든 체크를 CCPIN, 원와이어 시리얼 프로토콜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뭐 자물쇠를 여는 것 같은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USB 타입C가 나오기 전에는 뭐 5V에 1.5A가 맥스였는데 이제 타입C 차징이 5V, 4A, 15W가 맥스가 됐고 또 PG 3.0에서는 100W 또 최근에 뭐 릴리즈 돼 있는 PG 3.1 같은 경우에는 뭐 48V에 5A, 뭐 240W까지 파워를 줄수 있도록 지금 스펙이 릴리즈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USB 차징이 5V 도메인이 아니고 뭐 20V까지 48V까지도 올라갔다. 그리고 데이터랑 파워도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스와 싱크의 롤 그리고 호스트와 디바이스의 롤을 수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영상 프로토콜 뭐 썬더볼트나 디스플레이 포트나 HDMI 같은 영상 프로토콜들을 CC라인을 통해서 얼터네이트 모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슈퍼 스피드 라인을 영상 프로토콜로 별도로 할당할 수도 있다. 이런 그동안 닫혀져 있던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워 딜리버리 프로토콜의 디테일을 좀 보게 되면은 싱글 와이어 버스는 CC 라인을 말하는 거고요. DFP, 다운스트림 페이싱 포트, 즉 호스트 쪽에서는 호스트가 버스의 마스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기존의 USB 호스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4비트, 5비트, 이제 BMC, 마크드 코디드를 하고, 보드레이트는 300K에 피크트피크는 1.1V로 스윙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PD 리카이어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A 이상으로 충전을 원하고 파워 딜리버리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패시브 케이블이 아니고 액티브 이마크드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마크드 케이블 안에는 RA 저항이라고 해서 이제 800옴에서 1.2kΩ 정도 되는 풀다운 저항이 잡혀져 있고 VCON이 그쪽 해당 서킷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지금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V버스는 5.5V 이상 커런트는 4A일 수도 있고 이상. 그리고 데이터 롤도 수합할 수가 있고 파워 롤도 수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터네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슈퍼 스피드 라인 페어를 리플 포즈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영상 프로토콜로 별도로 빼던가 아니면 데이터 롤로 그대로 보내주던가 하는 것들을 중간에 있는 먹스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제 CC 라인을 통해서 브릿지 데이터들을 보내거나 이제 SBU, 사이드밴드 유즈핀이라는 핀들을 통해서 뭐 옥스핀 같은 기타 핀 처리들을 해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얼터네이트 모드입니다. 얼터네이트 모드는 이제 파워 딜리버리 시스템 하에서 이제 구성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가 뭐 쉽게 이해를 하면 기존에는 랩탑이나 뭐 모니터 등에서 우리가 뭐 RGB, HDMI,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영상 프로토콜 커넥터들을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는 타입C 케이블에서도 영상 프로토콜을 별도로 할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랩탑이나 모니터에서 타입C만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여기 지금 나와져 있는 얼터네이트 모드 때문이죠. 중간에 있는 다킹 스테이션이나 모니터 내부에 이런 얼터네이트 모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얼터네이트 모드에 대한 네고시에이션도 USB PD의 원와이어 시리얼 프로토콜, 즉 CC 라인을 통해서 네고시에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와져 있는 여러 영상 프로토콜을 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밴더 디파인드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프로토콜 핸드쉐이크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뭐 USB DPDM 라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빌보드라는 걸 이용해서 뭐 얼러트라든가 워닝 메시지 같은 것들도 호스트 쪽에서 띄워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파워 딜리버리 얼터네이트 모드에서 지원을 합니다. PD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SB 파워 딜리버리는 멀티 드랍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DFP랑 UFP 간에 소스와 디바이스 간에 소스와 싱크 간에 이제 이마크드 케이블을 연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A 저항이 있고 액티브 서킷이 양단에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통신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 오프 패킷이라고 해서 DFP부터 UFP까지도 통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DFP에서 앞단에 있는 커넥터까지 혹은 DFP에서 뒷단에 있는 커넥터까지 여기 보면 니어랜드, 파엔드, 액티브 케이블 플러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나눠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멀티드랍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 기본적으로 소스랑 디바이스 간에 통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DFP나 UFP끼리 통신이 되어져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DFP 입장에서 이 케이블이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케이블인지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DFP는 이제 앞단에 있는 니어랜드 액티브 케이블 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그 밴더 디파인드 메신지를 받아서 아, 이 케이블이 몇 암페어까지 허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는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컨피그레이션 채널 메시지 타입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CC핀이 통신을 할때 메시지 타입들이 여러 가지로 비트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리저블드 핀도 있고 뭐 간단하게 보면 뭐 굿CR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할 때 에크 상대가 주는 그 신호를 어프로버드 이제 받아들이는 신호가 이제 굿CRC가 되고 Go to min, 뭐 Go to max라고 해서 이제 min 값이나 max 값으로 가고 accept, reject, ping, 그다음에 ps underbar rdy라고 해서 이거는 power supply ready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여러 가지 PD 프로토콜이 통신이 끝나고 나면 이 power supply ready라는 프로토콜이 와야지만 실제 파워 도메인이 뭐 5V에서 특정 볼티지로 올라가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메시지 같은 데서는 이제 뭐 get source capability 이거는 이제 get source capability 뭐냐면 소스 쪽에서 자기가 줄수 있는 옵션들 싱크 쪽 get sync capability 얘는 싱크 디바이스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옵션들 뒤에 내용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여기 뭐 나와져 있는 것처럼 데이터 롤 스왑이라던가 파워 롤 스왑 브이컨 수합, 뭐 소프트 리셋, 웨이트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컨트롤 메시지들을 우리는 이용해서 PD 프로토콜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사용하시는 PD 컨트롤러에서 다 규정이 돼서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제 개발자분들은 내가 어떤 소스 캐피빌리티를 가질지, 내가 어떤 싱크 캐피빌리티를 가질지, 내가 롤을 듀얼 롤로 설정을 할지, 데이터 롤로 설정을 할지, 파워 롤은 내가 그냥 소스 온리로 할지, 뭐 듀얼 롤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자분들이 설정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내용은 막 되게 어렵게 나와져 있지만 이거는 이제 소스 캐파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은 소스, 그러니까 뭐 배터리,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배터리를 개발하실 때그 배터리가 줄수 있는 전압과 전류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가 소스 캐피빌리티예요. 그래서 소스 캐피빌리티를 큰 범주 안에서 보면은 이 배터리가 27W까지 지원하는 배터리인지 뭐 45W까지 지원하는 배터리인지 뭐 100W까지 지원하는 배터리인지 뭐 240W까지 지원하는 배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체 그 와트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세부적으로는 내가 27W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9V 4A를 지원을 하는지 혹은 뭐 45W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15V에 뭐 4A를 지원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소스 캐피빌리티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써져 있는 것처럼 항상 소스 캐피빌리티 안에는 5V는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앞에 첫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때
타입C 같은 경우에는 CC 라인에 걸리는 전압 레벨에 따라서 몇 볼트, 5볼트에 몇 암페어를 줄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5볼트 도메인은 들어가져 있어야지만 소스 캐패빌리티가 동작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스 캐패빌리티가 디파인 되는 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파워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PDO라고 부르죠. 이 PDO는 이제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PD 컨트롤러 내부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의 첫 번째 값은 기본적으로는 5V가 들어갈 거고 5V에 뭐 3A가 들어갈 거고 오브젝트 2부터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소스가 줄수 있는 캐패빌리티의 값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시스템을 구성할 건데 나는 아뭐 20V도 필요 없고 15V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한 9V에 3A 정도로만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 안에는 내가 뭐 5V에 1.5A, 5V에 3A, 뭐 9V에 1.5A, 뭐 9V에 2A, 뭐 9V에 3A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오브젝트 값을 임의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파워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고 소스 쪽에서 이런 파워 데이터 오브젝트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싱크 쪽으로 주게 되면은 싱크는 자기가 받은 이 PDO 값을 기준으로 자기가 받고 싶은 파워 값을 선택을 해서 PD 프로토콜을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PDO 값을 좀 내부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픽스드 서플라이가 있고요. 뭐 배터리 서플라이, 뭐 배리어블 서플라이, 뭐 다양한 서플라이 옵션들이 있습니다. 픽스드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써 있죠? Well regulated fixed voltage라고 써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워 딜리버리가 처음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5V, 9V, 뭐 15V, 20V 뭐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그 PDO 값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 지금 나와져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5V 톨런스를 가지고 픽스드 서플라이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배터리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mV 유닛으로 맥시멈 볼티지부터 미니멈 볼티지를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배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기젠플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리어블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기는 뭐 베리 푸얼리 레귤레이티드 소스라고 되어져 있지만 얘도 똑같죠. 맥시멈 볼티지랑 미니멈 볼티지 50mV 유닛으로 배리어블 서플라이를 이제 PDO 값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이거와 별개로 우리는 단순하게 픽스드뿐만이 아니라 PPS라고 해서 이제 뭐 프로그래머블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뭐 5V부터 20V까지 가변적으로 스텝으로 이제 파워를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PDO 값을 구성을 할때 단순하게 5V, 9V, 뭐 12V, 뭐 20V 이런 식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PPS 옵션도 별도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 PPS 옵션에 민 값이랑 맥스 값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스펙적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는 소스랑 싱크 간에 PPS를 모두 지원 들어가면 PPS로도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더 배터리도 절약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죠. 실제 PD 소스 캐패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써져 있는 것만 보고 유추를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프로토콜 상으로는 SRC, 소스만 지속적으로 소스 캐패빌리티를 주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유추해 볼수 있냐면, 아, 이게 소스 쪽은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소스인데,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에서 응답이 없는 걸 보니, 디바이스가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써 있죠. DFP가 UFP 쪽으로 그러니까 소스가 디바이스 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싱크는 USB PD가 캐패블하지 않다라고 저기 좀써 있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소스 캐패빌리티를 주면 에크가 오고 리퀘스트가 와야 되는데 그런 거가 없이 CRC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스 쪽에서만 소스 캐패빌리티를 리트라잉하고 있는 구조고 이 소스 쪽에 있는 PDO 값을 보니까 로우 데이터 값이 써져 있죠. 뭐 0이 뭐 1912, 3C12, 뭐 06412C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파워 딜리버리의 통신이라고 볼 수가 없죠. 2015년도에 릴리즈된 PD 파워 룰 ECN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제 5V일 때, 9V일 때, 15V일 때, 20V일 때
따라서 다음과 같은 테이블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참고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소스 온리로 개발할 때, 소스 디폴트로 개발하는, 이건 뭐냐면, 얘는 소스밖에 안 되는데, 소스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프리퍼, 그러니까 선호하는 역할은 소스인데, 싱크로 동작하는 경우도 있을 때, 혹은 싱크 온리로 할 때, 싱크 디폴트일 때, 혹은 아예 DRP로 개발할 때에 따라서 토글이 필요한지, 이제 뭐 롤서에 필요할지, USB 호스트인지 디바이스인지 DFP인지 UFP인지 이런 옵션들이 그 USB 스펙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해당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개발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